네, 세계 물포럼 개막을 앞두고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가 안동댐 옆에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물포럼 기념센터는 앞으로 용수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풀어나가는 컨트롤 타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안동문화방송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세계 153개국 중 129위의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 기근 국가 돌입을 방어하는 교두보는 바로 댐이고, 영남 지역의 교두보인 안동댐과 임하댐은 연간 18억 5천만 톤의 각종 용수를 영남 전역에 공급합니다. 댐에서 시작된 용수 관리는 이제 댐 간 융합으로 진화했습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이 도수로로 통수되면 저수량이 부족해 그냥 흘려보내던 물을 안동댐으로 보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용수는 연간 2,300만 톤, 영천 보현산 다목적 댐과 비슷한 용량입니다. 이 같은 용수 관리가 1차적 조치였다면 물 소비 관리는 보다 진화된 2차적 조치입니다. 물 부족 상황을 인식시키고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물을 통한 산업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에 대한 나라의 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물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안동댐 바로 옆에 들어선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가 바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상 2층에 250석 규모의 강당과 전시실을 갖춘 물포럼 기념센터는 앞으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 물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개관식에는 이 센터의 의미를 상징하듯 베네디토 브라가 세계 물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center here could be very well used to train to bring the young people to provide the learning about water for the young generation. 물포럼 기념센터는 오는 12일 개막하는 제7차 세계 물포럼과 센터 개관을 기념해 역대 세계 물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특별전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